6월 8일, 아, 진짜 살아있는 집밥으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늘 메뉴는, 이거 어제 남은, 어제 하고 남은 버섯 두부전 거라고, 뚝배기에 옮긴 거고, 이거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만들었던 멸치볶음 꽈리고추볶음,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종, 마늘종, 그리고 이거는 청경채 샐러드, 계란 후라이까지 먹어볼게요. 여보, 너무 슬퍼. 밥이 너무 대다. 우와, 완전 진해졌어요. 오, 국물 장난 아니다. 지금 자두 너무 더워. 눈을 닫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까리고추 맛있다. 조용하긴 하네요. 요즘 딱 제철인 것 같아, 까리고추. 비타민도 많고 이러니까 많이들 드세요, 여러분들. 밥에다가 하나 말아서 올려서 선풍기 틀어놨어요. 맛있어. 제가 할 때만 맛있겠네. 내가 맛있어 먹을게요. 멸치볶음도 어려워하신 분들 많은데, 간단한데 엄청 좀, 잘 맛내기는 어려운 메뉴가 또 멸치볶음인 것 같아요. 청경채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 언제나 맛있게 먹네. 배가 고프거든요.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샤넬님 어서와요. 어제보다 훨씬 맛있어서. 어제보다 국물이 훨씬 진해졌어. 쭈그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맞아, 혼자 먹으면 대충 먹는데 방송하니까 더 잘 챙겨 먹는 건 확실히 있어요. 진짜로. 어제 만들었던 유구주머니. 맞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이모님에 비해서 진짜 한참 저희가 어리지만, 저희도 요즘에 이제 많이 보는 친구들 비해서는 거의 두 배 이상 살거나 심지어 세 배 이상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 저 시절에 내가 분명히 그때가 다 기억이 나는데 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유부주머니에는 이제 속주마늘하고 그다음에 김치하고 치즈 넣었어요. 치즈가 살짝 그 녹아가지고 쫀득쫀득거려요.
삼살, 써님 어서와요. 연안 좀 편해질 거야. 맛있어. 파리고추 오늘 진짜 맛있다. 파리고추 맛있어. 너 산차 제발 방송에 집중 좀 해. 이거 손또라이야. 지갑은 요즘에 쉬고 있어요. 유라님 어서와요. 청경채 무침. 청경채 무침이에요. 어제보다 진짜 맛이 훨씬 진해졌어. 완전. 오. 어제 버섯을 많이 먹어가지고 버섯이 많이 없고 두부만 많아요. 왜 결혼이 웬수예요? 소중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단백질이 좀 부족해서 계란 후라이로.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면 또 아이들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 얻는 게 있으면 또 하나 잃는 게 있고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뜨거워. 짜장이 많이 먹으면 아파요. 적당히 먹어야 돼. 제일 힘든 시기래요. 금방 나아질 거래요.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깨서 먹어야겠다. 이거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비빈 약분에다가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후라이 할 때도 소금 안 넣거든요. 멸치볶음 맛있어. 계란 후라이도 어찌나 잘 만나게 되지. 아이고. 진짜로 그냥 인생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진짜 그냥 36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인생에 공짜는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난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삶에도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인생에 우리가 겉에서 보는 거지 또 그 안에서 또 살진 않으니까. 쉽게 되는 일이 없는지 슬프다고. 쉽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또 그게 몇 개 되면 더 값어치 있고 또 거기서 힘들게 얻은 거는 확실히 크게 얻는 것 같아요. 진짜로. 건강 챙길게요. 여러분들도 다 건강 챙기시고. 메리스가 벌써
84명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빡친 자 보고 내가 진짜 기절할 뻔했네. 나이대가 많으시나요? 네, 나이대가 많아요. 면역력 좀 약해져가지고 걱정했는데 뭐 다시 강해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 집 근처에는 뭐 왔다는 소리가 없어서 다행히 저는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먹어. 정말. 멸치볶음 더 가져야겠다. 지금 서울이야. 멸치볶음 맛있어. 꺼리고추가 향긋 하니 맛있네요. 아, 저 옆에 회사 아저씨 저 창가에서 떠나질 않으시네. 으리으리하게 이겨낸대. 맛있어. 이 볶을 때 꺼리고추의 그 향긋한 맛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아 맛있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역시나 맛있어요. 여러분도 두부랑 더워서 안 되겠다. 아 진짜 더워. 여름엔 좀 시원한 거 먹고 싶기도 한데 확실히 시원한 거 약간 차가운 거 먹으면 배가 아파서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맛이 아니야.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시원해. 꺼내니 고마워요. 이게 어묵탕 맛도 아닌 것이 어묵탕보다 훨씬 진하고 개운하고 벗으니까 더 예쁘다고. 고마워요. 살이요? 한 1kg는 아니고 근데 하도 많이 쪄가지고 빠져도 더 찐 상태예요. 아 샤넬은 지금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석훈이는 내 말이야. 나 벗으니 더 예쁘시면 벗으려면 벗겠어요 이래. 벗으니까 더 예쁘대. 청경채 이것도 아 왜 이렇게 오일 그때 장염 좀 심해가지고 오일 좀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했어요. 오일 효과보다는 장염의 효과가 큰 것 같아. 장염에 왜 이렇게 맛이 좀 약하지 그랬더니 설탕을 안 넣네. 아 이런.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이요. 코코넛 오일을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한 15g 정도? 한 스푼? 이 아빠 숟가락으로는 한 스푼 반 정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큰 효과를 모르겠어요. 먹방을 해서 그런가 너무 뭘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바르는 거 아니야? 너 살 다 탄다.
코코넛 오일을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래도 부침개 할 때도 넣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넣고 이랬는데 아 코코넛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번에 부침개 넣었는데 아 부추전인데 코코넛전 같았어요 완전. 코코넛 그 다른 데 보니까는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던데 저는 효과가 별로 안 나. 야채를 많이 먹어가지고 맛이 느껴져요. 느끼하다 오일이 느낌사가 뭐예요? 느끼해요. 느끼해요. 약간 우리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는 그 고소한 맛에 그냥 먹는데 향이 진하니까 똑같이 향은 진한데 양식 스타일로 그 느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또 먹어지더라고요. 아 늦게 빠지는 사람 삘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식용유 그냥 마시는 느낌? 거기다 코코넛 오일만 첨가한 느낌? 정도가 뭐 다른 것도 좀 진하진 않고 그래요. 저는 오일을 수영장 가서 오일을 바르는 게 최고라고. 설마 너 여자친구 그런 농담을 해가지고 너 여자친구 꼬신 거 아니지? 아니길 바래. 아니길 바래. 아, 초콜릿 넣어서 먹으려고? 처음에 진짜 안 넘어갈 거예요. 저는 3일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 지금 잘 넘어가. 혜리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조명을 확실히 사야겠어. 낮에 햇빛이 안 비치니까 엄청 어둡네요. 생방이에요, 혜리님. 안녕하세요. 이거 산 거 아니고 어디서 구했어요. 예전에 제가 CJ 뭐 푸드빌 이런 거 다녔는데 매장 폐업할 때 거기서 가져왔어. 다들 이 젓가락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받침 십자가 받침 확실히 단맛이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 맹맹한 느낌이 있어요. 꽈리고추 다 먹었어요. 사장님 어서와요. 꽈리고추 완전 향긋하니 맛있어. 꼭 여러분도 멸치 비싸서 많이 못 넣잖아요. 오늘 멸치하고 해바라기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그 향긋한 맛이 있어요. 저 이거 지금 두 그릇째 먹고 있어요. 멸치 볶아. 맛있어가지고. 아, 까리고추 볶았어요. 요즘에 그 제철이라서 야들야들하니 또 연해가지고 향긋하니 맛있더라고. 확실히 제철 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반떼님 어서와요. 땡초는 찌개에나 한두 개씩 넣고 약간 매운 거?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내가 한 거지만 맛있어. 이거는 청경채 무침이에요. 청경채 무침. 청경채. 청경채 알죠? 그 중식에 많이 들어가는. 아, 집밥의 여왕이래. 집밥의 여왕은 카레? 이거는 어제 저녁 먹방했던 버섯 두부전골. 버섯을 다 먹었네. 먹방 찍은 소박해 보인다고요? 아, 그냥 집에서 먹는 그런 스타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어제 남은 거. 저녁엔 그래서 꽁치 통조림 넣어가지고 고추장찌개 할 거야. 고추 통조림 넣어서 고추장찌개. 아직 다 먹은 줄 알았어? 이만큼 남았었어. 어제 다 먹고도 재료가 듬뿍 있어서. 그치, 이게 집밥이지. 매일 그렇게 배달해서 어떻게 먹어. 알아봤더니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름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아, 추천 고마워요. 자극적인 건 당분간은 좀 살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아, 진짜. 원래 뭐 대식가도 있긴 하겠지만 먹방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그냥 또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먹방을 하면 또 더 많이 먹게 돼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식당을 가면 제가 밥을 한 그릇도 안 먹거든요. 근데 먹방을 하게 되면 한 그릇 이상 거의 먹진 않지만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위장이 안 좋아서 자극적인 거 피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깜빡이고 아침에 빵을 먹긴 했는데 이제 2주간 밀가루도 안 먹기.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그래도 할 만한 게 밀가루 안 먹기. 밀가루 안 먹으니까 붓기가 일단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증이 좀 많이 있는지 몸에 좀 붓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 쑥스러운 사람들이야. 근데 밀가루 안 먹으면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2주간 밀가루 안 먹기? 이거 한번 하려고 해요. 한 여기까지.